안녕하세요, 백상입니다. 오늘은 개인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네 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지 아시겠죠? 전주환 신당녀 사건을 저지른 그런 인물입니다. 처음에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왔던 게 이 사진이었습니다. 한번 이 사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어떤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진이 이렇게 세 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진하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좀 거의 같습니다. 이 사진은 밑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전주환의 관상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상가마다 보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사람마다 또 다르게 보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이 눈을 보지 않고 관상을 표한다 그러면 그것은 맞출 확률이 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왜 눈이 중요하냐면 눈은 첫째 정신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빗대어서 이 눈을 살핀다 그러면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하고 이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눈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죠. 물론 상황이 이래서 눈에 살기가 가득한 경우도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눈입니다. 그리고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눈의 생김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빛입니다. 눈빛. 우리는 이것을 안광이라고 하죠. 이게 우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입이 이때 입하고 이 사진의 입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가 좀 틀어졌죠? 약간 틀어진 입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눈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살기가 있거나 욱하는 그런 성향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판단할 때 눈을 먼저 살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물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이 어떤 눈을 갖고 있는지. 이게 관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눈부터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